여러분, 시바이누의 지금 막대한 상승이 나올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바이누가 4분기 최고의 코인으로 선정이 된 건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두 번째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더리움과 함께 최고의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정 기준은 4분기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관심도를 기록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코인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유세장에서 시바이누 이름이 등장하고 테슬라와의 협업을 통해서 메인 마스코트로 선정되면서 본격 AI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가장 많은 호재를 가진 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바이누의 관심도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바이누는 일주일 만에 3억 2,400만 개의 토큰이 소각되면서 본격적인 급등 랠리가 나오기 직전인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시바이누가 현재 가격에서 두 배의 상승이 나온다고 한입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바이누의 급등 예정 소식 홀더님들께 가장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 2024년 4분기 탑 알트코인, 최고의 코인으로 우리 시바이누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무려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많은 전문가들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4분기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코인을 선정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시바이누가 4분기 최고의 코인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시바이누 생태계의 핵심 개발 프로젝트인 시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유틸리티 코인으로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유세장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시바이누가 언급됐었던 적이 있었죠?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왔었냐면 도지라는 이름의 정부 효율성 부서를 만들고 시바이누 토큰이 유통되도록 해서 미국 국가 재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죠.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해석을 해보자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가 앞으로 출시할 모든 제품들, 자율주행, AI 개인비서 등의 모든 제품군들에서 밈코인, 그 중에서도 시바이누를 본격 화폐로 도입하면서 기기 간의 결제를 통합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시바이누는 테슬라와의 협업을 통해서 메인 마스코트로 선정이 되고 본격 AI 출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코인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시바이누 팀 또한 지금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3억 2,400만 개의 토큰이 소각되면서 소각률이 10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들려오는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시바이누 구성원들이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공급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공급이 줄어들면 가치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은 구간대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각률이 계속해서 급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전 세계 전문가들 또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예상하는 목표치는 다르지만 시바이누가 현재 구간에서 두 배 상승 정도는 가볍게 나올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한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태예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금 시바이누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은 말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죠. 누구나 억만장자가 되는 상상을 하며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하지만 결국 손실을 보거나 고점에 물려서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코인 투자로 신분 상승의 꿈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비현실적인 일이라 단정하고 배만 아파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런 엄청난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절대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장담하는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원칙 하나를 지켜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포함해서 누구나 이 원칙을 지키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 제일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원칙입니다.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뻔하고 단순한 소리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는 기본 상식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종목의 평당가를 보면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높은 가격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투자를 할 시기와 저점에 있는 섹터의 종목을 선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시드를 불려줄 이슈들과 영상 끝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드로도 단 한 번의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번 4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미 반감기는 진행된 시점이고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연준에서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또한 이번에 지급 준비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189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유동성을 확보했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의 유동성 또한 좋아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크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상승 사이클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대형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적인 대상승은 대선 이후에 시작이 될 거예요. 비트코인의 대선 전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대선 전 3분기에서 저점을 한번 기록한 뒤 4분기부터 대선이 종료된 이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이는 당연히 우연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확실한 결과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대선 진행 중에는 정책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현금 보유를 선택하고 조용히 관망하는 흐름을 유지해요. 대선이 끝난 이후 긍정적인 정책 변화 기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굴리기 위해 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트럼프와 해리스는 이미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요.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고 해리스 또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술을 장려하겠다고 언급했죠. 유력 후보 두 명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처음이라 대선이 끝난 이후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큰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적은 비용으로 부족한 시드는 물론 한 번에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 밈코인 섹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인 시장이 살아나려는 분위기에서는 정말 그 어떤 섹터보다 폭등의 폭이 제일 큰 섹터예요. 이걸 보시면 올해 모든 코인 섹터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이 밈코인이 18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모든 섹터를 통틀어서도 압도적으로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섹터는 밈코인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코인 시장의 수많은 지표가 밈코인 폭등장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지금 이미 수많은 밈코인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밈코인 강세장이 계속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밈코인의 강세를 알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바이누 역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최근 35%까지 상승률을 기록했었죠. 이어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와 함께 밈코인의 3대장으로 떠오른 페페코인 역시 최근 들어 밈코인 강세장 영향인지 30%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밈코인 섹터에서 최상위의 규모를 차지한 코인들이 최근 들어 전부 강세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 최근 출시된 밈코인들 중에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엄청난 수익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코인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태국의 아기아마 무뎅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이 무뎅 코인이 있습니다. 무뎅 코인은 최근 출시가 되고 지금까지 저점 대비 44,000배의 대폭등이 나왔고 현재 시총이 3,400억을 돌파하면서 밈코인 섹터에서 상위권에 올라설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이렇게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무뎅 코인의 바탕이 된 무뎅의 인기와 함께 무뎅 코인 자체 커뮤니티가 트위터에서만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무뎅 코인의 단돈 1,331달러, 우리 돈으로 175만 원을 투자해서 2주 만에 44억 원의 수익을 챙긴 사람이 있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밈코인은 비트코인이 강세일 때 더 큰 폭등을 보여주는데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매년 10월마다 강세를 보여줬던 만큼 이번 10월도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일 거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 때마침 비트코인 반감기로부터 6개월 후에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던 이런 역사를 봤을 때 이번이 딱 반감기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만큼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코인 시장에 엄청난 대상승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상승과 밈코인 섹터의 불장이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재 밈코인 강세장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 변동성이 큰 밈코인 섹터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때문이죠. 또한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DWF랩스에서도 상승장에서 손해를 만회하려는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밈코인에 투자하려다 보니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밈코인이 가장 먼저 급등을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죠. 거기다 2200조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밈코인이 투자자에게 가장 빠른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밈코인을 통해 100만 장자가 된 사례들이 매우 많은데요. 어떤 투자자는 2021년에 400만 원으로 시바이누를 투자해서 3년 동안 물량을 보유한 후 올해 상반기 밈코인 강세장 때 매도를 해서 17억 원의 수익을 챙겨갔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시바이누 다음으로 거대한 밈코인인 페페코인 또한 출시가 되고 3주 만에 5만 배 이상 폭등하면서 단돈 263달러, 우리 돈으로 35만 원 투자를 해서 150억을 벌어들였다는 사례까지 나왔었죠. 요즘 서울에 있는 원룸 월세보다 낮은 돈으로 강남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만든 거예요. 밈코인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형 기관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인데 미국의 대형 투자 회사인 스트라토스도 솔라나 기반 밈코인, 위프코인을 초기에 투자해 300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게 알려지면서 기관 세력들도 이런 밈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10월부터 폭발적인 강세를 보여줄 근거들이 모두 마련되었고 지난 상반기의 밈코인 강세장처럼 이번에도 수많은 밈코인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 급등하는 밈코인 강세장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밈코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밈코인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1경원의 자산을 굴리는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밈코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밈코인도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밈코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밈코인은 이미 블랙록의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십만 배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고래들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하루 만에 35% 상승 나온 거 보이시나요? 밈코인 특성상 이 정도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도 정말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코인 못해도 10만 배 이상 충분히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거기다 밈코인은 정말 많은 투자금이 필요가 없어요. 10만 배 간다고 봤을 때 만 원 투자하시면 10억, 10만 원 투자하시면 100억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겁니다. 로또 매번 살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족했던 시드를 충분히 채워드리고 인생 역전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 010-2374-4693 이 번호의 문자로 공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신 걸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 코인 시장의 상승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기회를 알아보고 성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확실한 정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간혹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리딩을 하려는 게 아니라 후원은 절대 받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 잡으셔서 큰 부를 얻으신다면 저희 채널 잘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